만나면 좋은 친구 MBC. 조용했던 마을이 흥겨움으로 들썩. 원주 지역 대표 원도심인 원인동에서 흥겨운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즐기는 마을 문화 피크닉으로 즐거운 쇼핑과 체험이 가득한데요. 우리 동네에서 즐기는 즐거운 마을 피크닉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희생한 수많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그 후손들 중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있는데요. 바로 아나운서를 꿈꾸는 멜하위.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 참가했던 한국에서의 에티오피아 흔적들을 찾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작년엔 온라인 단오제로, 작년엔 전시 위주의 축소된 단오제만 열렸는데요. 드디어 3년 만에 제대로 만나는 강릉 단오제. 강릉 단오제 현장을 찾아가 흥겨운 길놀이를 비롯해 강릉 단오제의 이모저모를 구경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6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6월 들어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망종이자 제67회 현충일인데요. 네. 용석 씨께서 뭐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이 절기 망종 어떤 날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망종이라 하면은 여름을 알리는 절기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보내기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예로부터 보리가 있고 씨를 뿌리는 이 절기를 가장 좋은 절기라고 여겨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6월은요, 호국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소중한 한 달입니다. 네, 예. 더불어서 올해 새 정부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열렸는데요. 씨를 뿌리는 시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올 한 달 새로운 시작의 마음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은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요, 어떤 것든 좋습니다.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 생방송 강원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다 보니까요, 네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명수 씨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67회 현충일, 그런 의미로 오늘 삼행시 주제 현충일로 정해봤습니다. 카카오 친구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현충일로 삼행시 작품들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씨, 요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아, 예. 이럴 때야말로 피크닉 가기 참 좋은 날씨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오전에 약간 흐렸거든요, 우리 네. 강원도 지역이. 근데 지금 엄청 맑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일명 셀카를 좀 찍고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돗자리 펴놓고 뭐 도시락, 뭐 김밥 같은 거 챙겨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딱 앉아있으면요. 아, 이게 바로 힐링이구나. 아... 이런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피크닉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피크닉이요, 정말 특별한 피크닉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피크닉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소식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원주의 가장 대표적인 구도심 어떤 동네 떠오르세요? 바로 이 원인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어요. 추억이 몽글몽글 낡은 골목길을 걸으며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원인동을 찾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동네랑 상당히 잘 맞거든요. 생긴 건 도시적일 수 있지만. 근데 말이죠, 왜 이렇게 조용해? 내가 한 분도 안 지나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몇 분을 있었는데? 그러게요. 동네가 왜 이렇게 썰렁한 거죠? 다들 어디 가셨을까요? 아니, 어머니,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따라? 오늘 다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소풍 갔나 봐요. 소풍을 갔어요? 저 꼽힌가 봐요. 그래요?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대, 소풍은? 저로요? 네. 아, 저로 가면 돼요, 저도? 그래 보세요. 대체 원인동 마을 주민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재개발로 인해 곧 사라지게 될 원주의 구도심 원인도. 하나둘 주민들이 떠나고 적막판만이 감돌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싱그러운 초여름 햇살 아래 남산공원에서 열린 원인동 마을 피크닉인데요. 아니 아래에서 어떤 어머님이 소풍 갔다고 하던데 여기 소풍 장소 맞나요? 네, 여기가 마을 피크닉을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야, 그 소풍하면 그 전날에 도시락 챙기고 가방 같은 거 싸면 잠 못 자는 그 설레임으로 오늘 좀 놀다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팬티 세 장 챙겨오라고 얘기해놨거든요, 손님들한테. 잠깐만, 너무 팬티를 안 가져와도 어떡해? 혹시 선생님 저랑 같은 세대이시면 소풍할 때 하나씩 떠오른 추억들. 수건 돌리기요. 아, 수건 돌리기. 저는 네. 보물찾기. 줄넘기. 술래잡기.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흐르는 남산공원은 이미 소풍객들로 가득한데요. 다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원인동이 진짜 한적하니 이런 네. 부유한 감성이 네, 있잖아요. 네.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데이트할 나이가 지나가지고. 아, 그러면 혹시 애 때문에 나온 건데. 아! 소풍이 주는 매력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원래는 동네가 되게 평균 연령이 높고 어르신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마켓이나 이런 게 자주 열리는 것 같아서 동네 주민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대본 있는 거야? 대본이 있는 거야? 뭐라고? 소풍의 매력. 아, 소풍의 매력. 네. 기분 전환되는 거 같아. 맨날 이제 일만 하다가 주말에 나와서 이제 바람 쐬고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인사 한번 해봐. 이렇게 소풍은 자유분방한데요. 인터뷰하면서도 네. 카메라가 있든 없든 어머님은 지금 물 채워주기 바쁜 이 소풍의 자유로움. 이번엔 마을의 공예가들과 샐러드의 합작품 프리마켓으로 가볼까요? 음료와 각종 공예품, 책과 심리 테스트까지 원인동만의 진짜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어떤 분들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주에서 그림책 창작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여섯 팀이라는 네. 자,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딱 15초. 15초요? 네, 저희 뒷광고 아니고 앞광고예요. 아, 네. 짧아서 15초 안에. 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 그림책을 창작하고 있는 우리 여섯 팀인데요. 저희가 만든 이 책의 제목은 최고의 하루입니다. 커트! 자, 15초가 이미 끝났어! 5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5초 이렇게 오락오락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네. 준비 한 번만 할게요. 네, 좋아요. 자, 갑니다. 준비! 레디! 액션! 저희 이 토끼 인형 채채가 원주의 곳곳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허! 박수! 임팩트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소풍에 임하는 자세. 소풍하면 또 가족이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부모님은 사주시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풍이지 않을까. 아, 여기 그림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왔다 하면 일단 목소리 톤을 높여주세요. 솔톤으로. 솔톤으로. 솔톤처럼. 네, 솔톤으로. 네, 친구야! 이렇게 하면 딱 끌어온다고. 이렇게.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잔잔함 속에 행복이 묻어나는 원인동 마을 소풍입니다. 즐거운 소라나무로 가득한 이곳에 특별한 체험 부스가 눈에 띄는데요. 어린이 샐러들이 직접 준비한 놀이마당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어린이 참가율 100%! 게임에 진심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 참 진행 중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진행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사장님. 아, 제가 사장이 아니고요. 여기 네네. 다른 사장님이 있으신데요.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장님과 이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요? 엄마예요. 아, 엄마세요? 아니, 오늘 어쩌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되셨어요? 아, 네. 준환이가 만든 가게여서 준환이가 사장이고 제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오, 아니, 그러면 오늘 알바값 벌어가시려면은 어머니 잘하셔야 되겠어요. 아, 예. 근데 저희는 오늘 돈을 버는 그 셀러가 아니고요. 사회공헌팀이라고, 네, 놀이를 제공하는 셀러입니다. 집에서 챙겨온 과자와 사탕, 연필을 나눠주며 고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파는 꼬마 셀러 준환이. 근데 우리 사장님, 경품 인심이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장사를, 장사는 남아야 되는 건데? 소풍에도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소풍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네. 급기야 경품의 눈이 먼 저 박경인, 꼬마 사장님을 상대로 도전장을 던지는데 시작! 초콜릿과 연필을 향한 저의 필사르 레이스가 시작되고, 어? 어? 숨막히는 접전 속 과연 승리의 여신은? 사장님! 어? 어? 뭐야? 어, 이거 거의 동신데? 이거 카메라 리플레이! 카메라 판독!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원 선미고 최초 VAR 판정! 아, 이게 뭐라고! 보낸 사람들까지 심장이 쫄깃쫄깃. 그래서 누가 이긴 거죠? 어? 경인이 있어요. 아! 예! 아니, 이거 왜 재밌지? 이거 왜 재밌는 거야? 이제는 알겠네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가 아닐까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아, 진짜 창피함을 물을 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총 게임할 사람 여기부터라. 제발. 그런데 실망하려던 그 순간. 아, 진짜 고마워. 자, 한 번 더 시작. 물총 게임할 사람 여기부터라. 우와. 거짓말처럼 모여드는 사람들. 이거 실화 맞나요? 원래 친구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죠. 시작! 대리님, 마이크! 얘들아, 뭐해?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야. 공격! 오랜만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동심으로 돌아간 사람들. 물총 싸움 하나로 이렇게 모두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완패. 이게 완패. 저 지금 속눈썹은 붙여져 있네. 잠깐만. 팬티 3장 챙겨오라고 얘기해놨거든요, 손님들한테. 이따가 아는 거 맞아. 난 진짜 이게 한 명만 공격해도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외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동네 사람들끼리 너무 떨떠뭉치네. 이거 텃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인 된 다음에 물총 게임하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안 하다 해서 그렇죠. 정답이네.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친구들하고 하니까 그냥 그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서 노는데 좀 국한돼 있으면, 여기 나와서는 여기 모르는 친구들인데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거든요. 응.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면들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원인동이 우리는 구도심으로 또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곳들도 많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정감 있는 곳들도 많은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남아서, 오랫동안 남아서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즐기고 또 소풍을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이런, 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간과는 달리 느리게만 흐르는 원인동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함께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만들며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원인동의 오늘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원인동 마을 피크닉 완전 재밌어요! 와! 와! 잠깐만! 이거는 장비 아니었잖아! 아, 참 아름답네요. 네. 영상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가을에
지난 가을에 둘레둘레 원인동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즈넉한 이 가을의 풍경도 참 아름다웠는데 오늘 보니까 장미꽃이 활짝 핀 지금의 풍경도 참 예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인동 마을 피크닉은요, 원도심 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원인동의 아름다운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도 원인동의 예술이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기억되고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현충일입니다. 네. 현충일로 삼행시 작품들 지으셔서요.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 이 두 경로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선정해서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용석 씨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저희가 오늘 강원 삼행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삼행시 미션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현충일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현충일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제대로 전해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전쟁이라고 하면요.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또 가슴 아픈 역사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네. 이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당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해외 군인분들이 우리 이 낯선 대한민국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감사한 분들을 기려야 되는데 특히 에티오피아 용사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 주인공의 모습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마라위라고 합니다. 한림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여행을 할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 매 하위에 특별한 하루를 함께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매 하위. 올해 2월 한국에 왔습니다. 제 꿈은 아나운서나 기자도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요? 네, 맞습니다. 소주? 너무 가끔씩이에요. 맨날 먹고 싶어요. 아니요. 왜요? 왜냐하면 일해야 해요. 아니면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특별한 여행을 떠난 매하위. 그 첫 번째 여정은 어딜까요? 저희 아버지가 유괴 잠촌 여사 하셨다고 그냥 희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강요부대 저번 저 일대 때와 일대 때 강요와 함께 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전쟁에서 싸운 에티오피아 강요부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된 부대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때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멜하위에겐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념관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역사를 많이 알고 싶습니다. 아, 아버지 기록을 좀 찾고 싶어서 오셨구나. 네, 한국 잠촌 여사 허용진기입니다. 아버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입니다. 이거는 훈대자위라고 해요. 네. 6.25 전쟁 당시 한국전에 참가했던 멜하위의 아버지 훈도자위.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 용감했던 모습을 다시 찾고 싶어 아들이 왔습니다. 그럼 오피셜한 기록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쭉 둘러보실래요? 네. 아버지 있어요? 사진에? 아직은 찾을 수는 없어요.
He's a close friend of my father. He used to talk about your father. Yeah, yeah. 아버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He used to say me, your father was strong, and I remember my father at the age of this. Yeah, and I'm the only one man, and he mostly talked to my mother by me, transmit his message by me to my mother. Even I was very young and very child. Yeah. His photo when he was in young age. Mm. So I know him when at this age, at this picture. So sad because I'm realizing that I lost him.아버지의 흔적을 만나러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잘하고 있고?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해보겠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을 것 같아. 네, 사귀고 중기입니다. 많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은 에티오피아 잠촌운사 후손들을 도와주신 사람들이입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화촌군 총 사무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조슈아서 옥종 앞시 콘홀소 이케 대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화천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후손을 돕기 위해 꾸준히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멜하위도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예전에 6.25 때 아버지가 부산에 와서 싸우셨던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전적대예요. 직접 저기 여기 근처 사온 곳이. 네네, 맞아요.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마 마음이 또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평화의 댐을 찾았습니다. 전쟁 중에 썼던 탄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탄피들을 모아서 만든 세계 평화의 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세계 평화의 종. 걸어오면서 탄피 봤죠? 탄피가 모아서 이 종을 만들었어요. 파종 체험료를 받아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강요 부대 가족들 중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 돈을 모아서 보내요. 아,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뜻이 있는 종이에요. 멜하위에겐 더없이 특별한 순간일 텐데요. 이 깊고 진한 울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I wish the same opportunity be given to other Ethiopians in the future, other students like me. And I wis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Ethiopia strengthened and be achieved more than what's now achieved. 멜하위에게 주는 작은 선물 하나. 여기가 스튜디오입니다. 와우! 어떠세요?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걸 아이콘으로서 여담 프로그램이 아나운서가 꾸민 멜하위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여행이 됐겠죠?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또다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멜하위.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머나먼 나라에서 찾은 아버지의 흔적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만나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아버지의 흔적을 다 찾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좀 반가운 소식을 꼭 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아버지께서 용감하게 싸웠던 장소들을 둘러보셨지 않습니까? 더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더 그리울 거란 생각이 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화천군 장학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연들 또 사업들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아무 이야기든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가정용 믹서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분 선정해서 저희가 삼행시 작품들 응모받은 그 작품들 검토해서 한 분께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 친구랑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현충일, 이 현충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주로 떠나볼 텐데요. 경주로 가시면 경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인데요. 과연 어떤 작품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역사와 예술 그리고 상상이 그려낸 신라의 색다른 이야기. 여러분 즐기준비 되셨나요? 신라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연기해서 감동이 좀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 경주라서 가능한 경주말의 개성이 담긴 공연이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한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 가장 경주스러운 공연. 태양의 꽃의 매력을 전격 분석해봅니다.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경주. 그 중에서도 오직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은 국립정동극장 경주 브랜드 공연의 7번째 작품으로 월명 용화양도에 이은 3번째 창작 뮤지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신라시대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과 삼국유사 속 기록된 비영랑 설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경주 정동극장은 2011년 개관 이후 매년 경주 브랜드 공연을 발표해오고 있는데요. 기발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흥행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강력해진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 매력 포인트인데요. 시대적으로 먼 과거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무대 세트, 영상, 조명, 의상 등 테크니컬한 기술적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비영랑이라는 설화 속 캐릭터와 덕망공주가 선덕여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 장면마다 화려한 영상, 조명 등 디자인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매년 더 발전하는 경주 브랜드 공연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 무대에는 어떤 감동을 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덕만 역을 맡은 우다연입니다. 덕만이는 신라시대에 공주로서 여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여 힘들어하였지만 비영랑을 통해 불가능한 꿈을 이루게 된 캐릭터입니다.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칠숙 역을 맡고 있는 이동연입니다. 진평왕과 덕만 공주를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이고 유일한 악역입니다.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비영랑 역할을 맡은 장준환입니다. 25대 진지황의 죽은 영혼과 신라 미녀 도화랑 사이에서 태어난 반은 인간, 반은 도깨비인 그런 사람입니다. 덕만공주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담은 태양의 꽃.
역사적 사실에 화려한 뮤지컬 요소가 더해져서 감동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연 배우들이 뽑은 최고의 장면은 무엇일까요? 음모라는 넘버가 있는데요. 이 넘버는 이 칠숙의 욕망과 야욕을 드러내는 넘버로 관객들이 칠숙이 아 이제 반란을 하겠구나라는 걸 약간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래이고요. 불가능한 꿈을 외치는 가장 마지막 신인데요. 이 장면을 부를 때마다 제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어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짧아요. 불가능한 꿈을 꿔. 저도 불가능한 꿈이라는 넘버를 굉장히 좋아해요. 백성들 그리고 도깨비들, 비영랑, 덕만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정말 평등한 세상,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합창하는 넘버가 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좋아요. 저희 작품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서사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도깨비들이 저희가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어떤 도깨비는 즐거운 도깨비도 있고 어린 도깨비도 있고 또는 좀 나이가 들고 동물적인 캐릭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각각 다른 캐릭터들을 팔로우 하시다 보면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영랑이라는 캐릭터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도깨비잖아요. 도깨비적으로 뭔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영상과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뭐 춤도 그렇고 연출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다 이게 합쳐져서 정말 그 도깨비의 능력이 보여질 때 그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관람 포인트고요. 마냥 가볍지만도 않고 무겁지만 하지도 않아서 그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약간 그런 것도 뭔가 매력이 아닌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름다운 봄날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 경주에서 드리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야심차게 준비했고 자신 있게 선보이는 2022 경주 브랜드 공연 태양의 꽃. 우리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신라시대의 이야기를 21세기의 관객들도 충분히 즐기며 빠져들 수 있도록 한 태양의 꽃. 그야말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신라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여자라서 겪어야 했던 덕만의 실현을 통해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의 의미를 창작 뮤지컬 태양의 꽃은 담아냈습니다. 뭐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보니까 모든 게 다 평등하고 그 애초에 우리들 전부 다 동등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공연도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배우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감동 깊었어요. 네. 불가능한 것을 꿈꾼 도깨비와 공주의 이야기. 뮤지컬 태양의 꽃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시대를 건너온 신라의 노래가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씨, 네. 드디어 저는 올해 소원을 풀었습니다. 소원을 풀었다? 어떤 소원입니까?
아직 모르세요? 몰라요. 그 따끈따끈한 강릉에서 전해져 온 그 소식을 모르신다고요? 강릉이라고 하니까 알겠네요. 네. 3년 만에 열린 강릉 단오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주말 이용해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강릉 단오제가 오늘까지 펼쳐집니다. 자,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야리야 신투부리 몸매 좋고 맛도 좋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팔도의 딸, 팔도와 같은 채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 바로 강릉 단오제가 펼쳐지고 있는 축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축제가 축소화되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3년 만에 이 강릉 단오제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릉 단오제 제대로 한번 만끽해 볼 텐데요. 여러분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세요. 다 같이 출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갈 시간이 없어.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인 강릉 단오제. 더욱더 알차고 더욱더 즐겁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천년을 이어온 축제. 강릉 단오제는 앞으로 천년을 이어갈 세계인의 축제인데요. 3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온 으라차차 2022 강릉 단오제. 지금부터 야무지게 즐겨보실까요? 이곳이 지금 바로 굿당인가 봐요. 이 강릉 단오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굿이거든요. 예로부터 이 건강과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들께 기도를 드리는 그 전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도 들어가서 기도를 좀 드려봐야겠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단오에서 굿은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신을 모셔와 정성을 드리고 굿판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는 자리. 무녀는 신명나게 노래하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무녀는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라고 하죠. 음력 4월 5일 신주를 빚던 순간부터 신목에 신이 좌정하던 그때 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의 합사날 그리고 단오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매일같이 이어지는 춤과 노래. 옛 어르신들은 단오제 기간 내내 굿당을 찾아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사실 저희가 뭐 랜선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우리끼리 여선한당에서 했었는데요. 3년 만에 여기 단오장이 열리니까 너무 좋아서 목이 벌써 이렇게 쉬어버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네,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러니까 목이 쉰 만큼, 네, 그만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못 오신 분들도 내년에 만나서 놀아봅시다. 얼씨구 좋구나 지와 자존대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그동안 단오제를 기다린 건 강릉 시민들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굿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처럼 맞이한 흥겨운 잔치에 신명나게 즐기고 이런 모습이 신기한 사람들은 카메라에 현장의 생생함을 담느라 분주하죠. 역시 사람은 축제의 동물이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강릉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게 정말 실감이 나면서 온갖 지나간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축제가 없는 삭막한 삶과 우리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 삶의 질적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릉 사람한테는 생존 아닐까요? 네, 강릉 사람들한테 단어를 빼면 강릉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는 데에 강릉 단오제는 절대적이다. 단오날 근에 뛰는 풍경 많이들 보셨나요? 오늘도 근에는 만석입니다. 할머니의 노련한 근에 뛰기 실력. 강릉 단오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바로 근해장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줄을 서가지고 막 그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이 그네장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나 하늘 위로 날아갈까 무섭네요. 어쩜 저렇게 잘도 뛸까요? 춘향이가
설마 저 아저씨로 환생한 걸까요? 허리 반동을 이용한 노련한 실력까지. 아니, 단호장에서 그네 타고 싶어서 그동안 어찌 참으셨을까? 그동안 정말 저 역시도 그랬고 강릉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막상 진짜로 이렇게 축제가 열리고 나니까 뭐 그동안 쌓였던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와, 역시 강릉 단호제는요, 이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부족할 만큼 체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는 투어하는 곳인 것 같은데 전 한 번도 투어를 안 해봤는데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가보시죠. 우리네 고유의 전통놀이에 푹 빠지고 싶다면 투어놀이 빼놓을 수 없겠죠.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아이고, 실패했어요. 이게 쉽지만은 않아. 어려워. 이번엔 과연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과연 다섯 개 중에 몇 개 늘지 저는 굉장히 자신 있는데. 과연 이번엔? 아유, 안타깝네요. 실패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어렵네. 통 안으로 쏙쏙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데요. 구경거리의 허기진이들을 들뜨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 강릉 단호제입니다. 축제의 본질은 떠들썩하게 놀고 심령을 푸는 건데요. 여기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강릉 단호제 길놀이 현장이죠. 잠시 후 이곳에서 이 영신행차 길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길놀이가 의미가 있는 게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회의도 하고 이 퍼포먼스도 하고요. 퍼레이드도 하니까 직접 참여한다는 거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참가자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겨운 동악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이곳은 어떤 마을일까요? 바로 구정면이었네요. 복장만 봐선 구정면 주민들이랑 구분이 안 되는 채윤 리포터. 넉살 좋게 끼어들어 덩실덩실 춤까지 춥니다. 지금 이 마을에는 어떤 컨셉이에요? 저희는 버밀국사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런 걸 경축하는 의미로 항마을을 의미하면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했군요. 그러면은 지금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희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3개월 동안 100일간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연습을 좀 해보셨나요? 풍물은 좀 연습을 했고요. 어제 밤 늦게까지 학춤은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춤을 연습했다. 그러면 오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퍼레이드가 펼쳐질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정면 화이팅입니다. 구정면 화이팅! 아니, 맛 좋고 몸값 귀하신 오징어가 주렁주렁? 여긴 또 어떤 마을일까요? 얼마 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한 달가량 됐는데요.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만나서 연습을 하셨네요. 네네네. 지금 이 주문진만의 길놀이. 네. 길놀이 할 때 주문진만의 특별한 우리 마을만의 자랑거리가 있다고 이런 게 있을까요? 자랑거리 있다면은 강원도 주문진 오징어, 가자미, 대구 어물은 다 나는 거, 수산물은 다 나는 거예요. 그 수산물을 내세워서 오늘 길놀이 확실하게 제대로 보여줄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마을별 특성을 내세워 한 달가량 연습한 기량을 펼치는 시간. 길놀이가 이래서 단호제의 꽃이라 불리는 거겠죠. 이날만큼은 온 동네가 의기투합. 우리 마을을 알리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축제의 주인공이 돼보겠어요. 구경 나온 사람들도 신기한 퍼레이드에 한바구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축제를 지난 2년간 즐기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남녀노소 하나 되어 너도 나도 구경하세.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바로 강릉 단오제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먹거리, 볼거리, 구경거리, 즐길거리 엄청난 즐거움이 많거든요. 여러분 강릉으로 오세요. 그저 오래된 명절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경험하며 즐기는 시민의 축제, 모두의 잔칫날. 서로 베풀며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강릉 단오제. 천년을 이어온 저력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끄떡없이 천년을 이어갈 강릉 단오제를 기대해봅니다. 아, 제가 저기 있었어야 됐는데요. 왜요? 저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정말 부럽네요. 아, 설마 그네놀이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왜요? 아까 그 할머님들 그리고 남자분들께서 이게 그네 타시는 모습 보셨죠? 네네네. 아마 예선 탈락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저거 듭니다. 탔으면요 하늘 끝까지 날아 올라가서 구름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딱 내려왔을 텐데. 저를 잘 모르시네요. 그래요? 자, 우리 명수 씨는 그네놀이를 꼽아주셨는데. 네. 저는요, 저는 길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길놀이라고 하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저렇게 발벗고 알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길놀이를 뽑겠습니다. 근데 못 보셔서 굉장히 아쉬우시잖아요. 아쉬워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는 6월 9일에 MBC 강원영동에서 방송될 길놀이 방송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강릉 단오제의 깊고 진한 여운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삼행시 작품 도착을 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당첨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까요? 짜잔 짜잔 짜잔. 자, 신인하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삼행시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현. 현실 적응력 최고인 우리 아들. 충. 충무공의 후예가 되겠다며 군에 입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일. 1등병 되었다며 들떠있는 아들 목소리 들으니 새삼세월이 빠르네요. 라고 보내주신 신인하님께서. 네네. 오늘 삼행시 당첨이 되셔서 가정용 믹서기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6월 6일 현충일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